자, 요거 쳐주겠습니다. 얘네들 중에 아마 지금 지금 상황에서 가입한 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아마 가입이 안 되는 걸 건데. 자, 12마리 제거. 어우, 좋아요. 사기 증가. 사기가 넘치죠. 역시나 지휘력. 자, 그냥 앞에다 갖다 받쳐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뚫어주고 드래곤의 이빨 목걸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아티팩트를 손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턴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죠? 오, 와이번 쳤어? 거기다 4레벨 마법 배웠는데 저게 뭘까? 자, 와이번을 쳤습니다. 숫자가 그렇게 줄어들진 않았지만 그래도 피해는 있었겠죠? 와, 사이클로스 많다 근데. 자, 라일란드가 여기서 이빨 목걸이 얻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뚫고 하려면 이걸 치든가 텔포를 다시 한번 하든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텔포 한 번 더 할치를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써야 되는데, 우물이 여길 따라간다고 치면은 여기서 우물로 채우고 본성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날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저 녀석이 이동을 한 다음에 가야 돼. 어쩔까 이거. 그렇다고 이걸 칠 수도 없고. 50에서 99 이게 합류하면 좋겠다. 자,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아, 그죠, 알라마라서. 알라마가 좋은 게 뭐냐면 부활 특기이기도 한데 교육을 갖고 있어가지고 알라마를 키워가지고 그걸 넘겨주면은 개뿔이라서 굉장히 좋은 녀석이에요. 어우, 좋아요. 자, 요거 챙기고요. 마나 채울 때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좀. 이 근처에 우물 없나? 아니면 저기서 천둥 뚜껑을 아예 그냥 지금 가는 김에 먹어버릴까? 그건 아니지. 아우, 저 천둥 저 언제 먹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언제 먹나. 본드래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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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덴드로이드. 가자. 아니야, 그냥 바리게이트를 칠까? 그래, 가자. 자, 본드래곤을 잡고 귀환을 타고 넘어가겠습니다. 어! 19마리 34,200원? 어떡하지? 아, 이게 또 고스트 드래곤이었으면 그나마 좀 생각해보겠는데. 본드래곤, 그 네크로폴리스의 6레벨이라고 하는 본드래곤. 야, 이거 애매하다 진짜. 이게 애매한 이유가 뭐냐면 좋긴 좋아요. 근데 이 돈이 있으면 분명 다른 외교술로 다른 유닛들을 먹을 수 있을 거거든요. 애매하다. 자, 먹자. 먹고 뒤쪽에 있는 판도라 상자가 기대가 됩니다. 뭐가 나오지. 그리고 리나는 뭐 대충 따라 댕기고 아무데나 가있고. 이거 뺏겼구나. 이거 뺏자 다시. 네, 그죠. 저걸로 인해서 다른 병력도 합류시킬 수 있긴 한데 예견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일단 천둥 뚜껑을 먹는 게 급선무네. 그리고 지금 저 녀석한테 아티팩트 다 뺏는 거. 아, 이거 뭐야? 어디다 쓰라는 거야? 자, 여기서 걸어가가지고 저 위에 있는 녀석을 쳐가지고 아티팩트 뺏거나 쫓아내거나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궁수의 피해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차피 귀환문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요걸 챙기고 여기서 텔포 타고 요걸 타면은 또 본진으로 바로 날아갈 수 있을 테니까 여기선 천둥 뚜껑을 얻는 게 좋을 겁니다. 이게 예견만 있었으면 인챈터라던가 그런 애들도 좀 상태를 봤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볼 수도 없고. 얘네 위험하니까 빠져있자. 네, 마법이 좀 부실해요 지금. 올라오네. 자, 점점 오고 있습니다 저 친구가. 다 피난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라일란드부터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적군이 털어 갔죠. 그렇기 때문에 갈 의미가 없습니다. 자, 우선 위쪽에 있는 요 친구를 쳐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보키얼한테 저 위에 있는 녀석이 죽을 것 같아요. 저 누구였죠 이름이? 브리사. 브리사 죽을 것 같은데 이동거리에 조금 남아있으면은 이 라일란드한테 병력 받은 다음에 저걸 치기라도 하겠는데
그럴 만한 이동 거리도 안 나오죠, 지금. 브리사가 그래. 죽지라도 말아야겠다. 자, 요것만 주면은 브리사는 위기를 모면할 수가 있죠. 치진 않더라도. 이렇게 가 있으면 이 녀석은 이제 도가내든 쥐고. 그다음에 리나 이거 먹었고 적군이 요 밑을 뚫고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문제는 적군의 지역이 있을 거라는 거. 지금 병력이면 진이 도망가게 할 수 있지 않나요? 진이요? 어디 이 밑에 있는 요거? 근데 여기는 이 딱 이렇게 막혀 있고 이 뱀파이어 여길 쳐야 된다는 건데 아직은 뱀파이어를 상대하기엔 무피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이길 순 있죠 일단. 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애들 다 피난 보내겠습니다. 엔달. 네. 아 요거 말한 거예요 요거? 이거요? 아니면 어디요?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군이 있다는 게? 아 저거? 저 알아서 방어해놨어요. 아 이진이를 말한 거라고요? 아 내가 무슨 말인가 했네. 알겠습니다. 아 내 건데 저거 다. 자 봅시다. 우선 요 친구한테 병력을 줘가지고 저걸 좀 쫓아내게끔 하고 저걸 또 이왕 잡는 거 도망을 못 치게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것들 좀 주고 좀 빠른 유닛들 요렇게 준 다음에 브리사 처리하고 내려와서 유닛들을 다시 반납을 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사기 증가! 사기 증가! 언데드가 껴있기 때문에 사기 증가 뜰 리가 없죠. 자 도망은 100% 칠 것 같습니다. 어 사기 저하! 그렇지만 안 돼요. 얘네들이 있기 때문에. 자 병력 피해 3마리 385 그리고 이걸 바로 줘야 되는데 지금 이동거리가 아 크리스탈 광산 아깝네. 자 지금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여기 처리한 다음에 여기서 차원의 문 쓰고 귀환을 타야 돼요. 안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촉박한데 진이 치고 이거 치고 이게 시간이 될까? 혼드데몬 그 다음에 공수는 제일 구석이죠. 그리고 느린 애들이 위쪽 얘는 가운데 살짝 이프리트 요렇게 요렇게 하고 자 지니부터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50마리에서 99마리이긴 한데 지금 본드래곤이 있기 때문에 공짜야? 왜? 왜 공짜야? 자 공짜죠? 게이드 몇 마리? 53마리? 53마리 지니가 들어왔고요. 이 혼드데몬 요 쓰레기 아 근데 이프리트가 세력상으로는 더 낮으니까 요렇게 가겠습니다. 이프리트를 빼버리고 그 다음에 요 판도레 상자는 이게 또 경험치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얘로 찍겠습니다. 아 이 똥강아지 20마리 아이씨 버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아 조금 모자르죠? 그리고 마나는 33이 있기 때문에 다음 턴에 승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동거리 최신화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갑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아 병력 받는 짐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갈 수 있어요. 이거 왜 안 바꿨대? 이거 바꿔주고 그리고 리나가 짐꾼이었던 것 같은데 리나 여기 있네요. 리나 와가지고 병력 받아줘도 되겠네. 자 무사히 그 기간 내에 본성을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쯤 되니까 슬슬 불안한데 자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런 애들만 좀 뽑아 놓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들어와버리면 큰일 나니까 자 역시나 바로 오진 않죠? 이 보라색 뭐야? 날라왔어? 자 잠깐 방금 보라색 이게 어디서 온 거죠? 메리스트 이렇게 온 것처럼 보였는데 자 리플레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네 날라왔네. 오 비행 아니면은 신발이 있다는 건데 오호 저런 녀석이 자 드워프 그다음에 요거 그리고 골드골렘이 합류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일단 한 자리 남겨놓을까? 자 골드골렘 치겠습니다. 100마리에서 249마리 어마어마하네요. 자 합류할 리가 없죠.
봅시다. 안돼 도대. 야 단단한 거 보소. 굉장히 단단하죠. 자 여기 배치. 그 다음에 군대 2대. 이 친구가 대기를 탔기 때문에 때려대는데 요거 때리고 위에 안 닿죠? 좋습니다. 여기도 이동. 혹시 막 여기서 사기진가 그런게 뜨겠어? 에이 쓸모없는거. 한대 2대. 어 닿네? 오우 다행이다. 위치를 조금 잘못 놨는데 다행이네요. 자 그리고 4레벨 마법 배울 수 있는 중급지혜가 떴는데 지금 뭐 마법의 전당이라던가 그런게 없으니까 병참수를 찍어가지고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동력 아끼기 위해서 얘로 쳐야겠죠. 아니 치는게 아니고 먹어야겠죠? 그리고 여기 아마 아까 걔가 와가지고 이걸 다 건져갔나? 자 뚜껑 굉장히 좋은게 생겼어요. 이거 같은 경우 이렇게 마력이 2개 떨어지고 지력이 10개가 증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딱 맞는 뚜껑이에요. 마력은 전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리나로 여기 좀 그래 브리사 이동력 남아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안 뚫었네. 여기도 설마. 아 여긴 아니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 저거 건진 다음에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가지 않으면은 내 성이 털릴 위기라서. 자 이동거리가 이게 되게 애매하다. 잠깐 이거 못할 것 같다. 잘못하면 한 칸. 아! 내 성! 바로 못 오겠지? 예, 네, 바로 안 옵니다, 이거. 분명히 막 이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도 찍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유니콘 18마리. 그리고 요거 100마리. 자, 요렇게를 뽑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곤은 아직은. 자, 됐어요. 여기서 갈게요. 그리고 나머지 뭐 챙길 거 없나? 브리사 이거 깃발 바꿨나? 내 깃발이 탄? 깃발 안 바꿨네? 이거 바꿔주고 토그림. 자 여기서 턴 종료하겠습니다. 역시나 안 닿죠? 자 저거를 어찌할까가 문제인데 분명히 그 돌아가면 본성으로는 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직접 쳐야 된다는 건데 봅시다. 알라마 요런 식의 병력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쳐야만 합니다. 이 특히나 진이라던가 이 본드래곤 때문에 절대 안 오거든요. 우선 본성에 있는 이 녀석을 빼놔야겠죠? 그리고 일단 이제 슬슬 덴드로이드로 올릴 때가 됐네. 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덴드로이드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동력 소모를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돈이 겁나 없네요. 돈이 더럽게 없네. 자 봅시다. 자원 중에 일단 크리스탈은 팔면 안되죠. 나중에 그 드래곤을 업그레이드 할 때 꼭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크리스탈은 팔면 안되고 수호는 필요 없습니다. 수호는 마법사 길드 올리는 데밖에 필요 없으니까 싸그리 다 팔아버리고요. 철광도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렇게 다 갖다 팔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마리를 뽑을 수 있는 상태인데 2마리밖에 못 뽑죠. 2032 200원 아니 400원 모자랐는데 이거 조금만 팔게요. 요거 3개. 자 요렇게 팔면 될 것 같습니다. 치러가면 보라색이 플라이로 날라올텐데 아 요렇게? 헐 와 야 그것도 그러네요? 괜찮아요? 저도 안 괜찮네? 잠깐만 디멘션 20에 갔다 못 올테고 갔다 올 수 있나? 이동거리가 되게 애매합니다 지금. 갔다 올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업할 거까지 안 올렸네. 더 팔면 안 되는데 그지되는데. 자 여기서 덴드로이드까지 이렇게 마저 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덴드로이드 합치고 엘프 합치고 요거 합치고 요거 합치고 자 여기서 한 턴을 그냥 기다려야겠네요. 한 턴을 그냥 기다리고 방금 말했다시피 저 친구가 날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기다리고 마나 채운 다음에 마나 채우면 제가 이 중급 덱이기 때문에 디멘션을 여러 번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뚜껑이 좋은 게 생겼기 때문에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이건 한번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동력 빠지는 거를 일단 다 올립니다. 이거 다 올리고요.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다 치워놔야 될 것 같은데 코리니어스 메팔라 토그림 토그림 여기가 있자. 자, 이렇게 이 배치를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어? 아, 토그림 잡을... 어? 뭐야? 왜? 뭐 믿는 거라도 있나? 일단 스탯은 좋습니다. 12, 8, 12, 13 요런 상태의 알라마가 왔는데 아무리 봐도 병력이 뭐 부활러쉬 같은 거 하겠죠. 근데 병력이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대기 아, 크리스탈 광산 그러네.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안 찍었네. 자, 머거리 페널티 안 받는 거긴 하지만 이런 아홉 마리한테 쓸 순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메두사를 먼저 쳐주던가 그래, 사이클롭스를 잡는 게 낫겠습니다. 사이클롭스가 성벽을 계속 부술 거기 때문에 이 친구를 쳐주는 게 그나마 나을 거예요. 대기 한번 타고 자, 덴드로이드는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여기 맞고 아, 병력 배치도 제대로 못했는데 안 돼, 내 성벽! 자, 유니콘 여기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를 탔으니까 슬슬 나갑니다. 속도가 빠른 녀석이 없으니까 보자, 뭘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날라올 수 있는 거를 잡되 좀 약한 거를 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요 와이번 그 다음에 드래곤으로 하피가 또 하필 핵이라서 이게 깔짝깔짝 되면 되게 짜증나거든요. 요거 제거하겠습니다. 요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지니도 대길 탔죠? 그렇기 때문에 지니도 여기 가서 요거 죽여버리고요. 얘 대체 왜 온 거지? 25마리까지 잡을 수 있고 이건 그냥 다 같이 달라붙으면 되겠는데 이제 22마리 이거랑 메두사 치기가 좀 무섭네. 본드래곤을 치고 이거는 골드 업그레이드의 여지가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죽여야 되겠고 그리고 얘로 33마리까지 지니로 때리고 좋아, 완전 좋아.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친구 슬슬 도망가겠죠? 도망을 갑니다. 왜 온 거야? 자, 5630의 경험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찍기보단 탐색... 탐색을 찍겠습니다. 디멘션이 있으니까 당분간은 괜찮아. 네. 아, 시체가 사라졌다고요? 아, 그래요? 반지 꼈어요? 알라마가 시체... 그 부활을 시키기를... 방지한다면은 그게 무슨 웃기는 알람하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 출발 전에 이것까지 올리고 싶긴 하지만 마법사 길드도 한참 모자르고 모든 게 다 모자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위로 가서 저 위에 있는 보라색 친구를 잡아주겠습니다. 베리스트 이 친구는 아마 절대 안 올 거예요. 근데 7레벨을 왜 이렇게 섞어놨대? 강본이 하나 있네요. 아, 자체 페널티. 자, 이거 올려야죠. 요거 여기다 놓고 유니콘 아래에다가 놓고 이렇게 오케이. 자, 요 상태로 치러 가보겠습니다. 디멘션 도어 자, 봅시다. 두 마리, 세 마리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 친구는 되게 병력이 애매해요. 지금 간당간당하게 도망을 안 가는 병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한테 좀 맞더라도 대기를 타면서 한꺼번에 몰아쳐야 되는데 문제는 장님을 쓰네. 아, 거지 같네. 나의 핵심 전력이 사라졌다. 자, 봅시다. 여기서 강골한테 안 닿으면서 조금 갈 수 있는 위치 한 요 정도까지만 가고 그 다음에 덴드로이드도 앞에 나가서 싸워야 될 겁니다. 여기선 그래야 도망을 못 치게 할 수 있어요. 유니콘 5마리 잡을 수 있고 2마리는 못 잡으니까 앞으로 좀 가면서 전진하면서 요거 5마리 제거. 아,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3마리, 12마리, 2마리. 야, 2마리를 확실하게 못 잡아. 지금 내 공이 10인데 너 몇이야? 6, 6, 8, 7. 500 이상은 뜨겠... 아, 뭐야, 498 확실히 뜨네. 1마리, 12마리. 아, 이거 죽이면 근데
도망갈 텐데. 18마리 한 마리 벌써 죽었어. 네 마리한테 맞고. 저걸 맞고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강군 절대 고레벨 유닛으로 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치고 빠지던가 하겠습니다. 여기 가서 한 대 치고, 그 다음에 지니 속도가 다음으로 빠른 건 와이번 로드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어쩔 수 없이 와이번 로드를 쳐야 합니다. 근데 얘 속도가 11이고 얘가 11이니까 이거 치고 분화. 자,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강군 이 6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잘 안 보여가지고 세봤습니다 직접. 자, 근데 요걸 치기에는 자리가 되게 애매하네요. 일단 치고, 안 죽으니까 치고. 아, 사기진가. 근데 얘가, 아이, 무서운데 저거. 어떡하지? 한 마리, 열두 마리. 아, 나 이거. 자, 대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열다섯 마리를 못 잡네요. 강군, 와이번, 둘 중에 하나라도 깎으면 이거 분명히 도망가는데. 대기. 대기. 아, 도망갈 수치가 이미 돼 있었네. 자, 이렇게 도망가긴 했지만 그래도 경험치를 많이 얻었고 쫓아냈습니다. 자, 제가 이 금광이랑 막 이런 것들 다 뺏겼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제 거로 만들어주고, 이제 이 디멘션 도어를 이용해서 한 번에 그냥 몰아치면은 거의 뭐 게임이 끝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4레벨 마법 뭐였지? 와이번 뚫고 얻은 거지. 플레이어 기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잠깐만, 나 고급 아니지 아직도. 아, 이거 빨리 고급을 찍어야. 아, 이게 보일 텐데, 왠지 이쯤에 성이 있을 것 같단 말이죠, 지금. 경험치가 조금 더 필요합니다. 경험치가 좀 더 필요해요. 그리고 요거 깃발 꽂고, 그 다음에, 이거 안 털어 왔었죠. 요거 털어야 되고, 메팔라, 토그림.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요 에이시드 이거 안 뚫었었는데, 이거 뚫어봤자 의미 없겠고, 마력 하나. 전 나중에 그냥 한가할 때 챙기고, 자, 본성 필요 없고, 자, 털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다 털어주겠습니다. 자, 팍팍 진행하죠, 이제. 봅시다. 아래쪽에는, 용의 천국을 아까 쳤었죠? 다른 용의 천국을 찾든가, 예견 마법을 어디서 배우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자, 저에게 있어서 지력은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길 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질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건들다가는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요. 근데 왠지 합류하거나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정도의 병력이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제가 요거는 아마 그냥 덤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나 160이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디멘션 아니네. 여기서 요 정도 간 다음에 써야겠다. 여기서 디멘션 도망가네요. 자, 이 친구는 원딜러니까 놓아주겠습니다. 놓아주고요. 네파 씨. 아, 왜 안 올리나. 네파 배우고 싶다. 아니, 네파 쓰고 싶다. 배우고 싶다가 아니지. 자, 그 다음에 이 친구로 엔달로 여기 있는 금광 뺏긴 거 먹어주겠습니다. 금광은 또 굉장히 중요하죠? 얘네들은 올리긴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내비두고. 그리고 여기 혹시 뭐 있나? 없네요. 자, 턴 종료하겠습니다. 이제는 빠르게 빠르게 할 수 있겠다. 합류? 잠깐만, 자리 없는데 지금? 몇 마리야 이거? 27마리? 자리 애매한데. 이러고 싶은데. 야, 이게 맞거든요. 근데 와, 이거 너무 아까운데?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 맞긴 해요 일단. 그리고 여기 쳐봤자 받아줄 녀석이 없으니까 리나라도 좀 보내가지고 받든가 해야 되는데 거리가 한참 모자르고. 그 다음에 라일란드 내려와서 이 바다사나이 시어맨 요 친구 6440 죽을라고 이 자식이. 아, 진이 일단 속도가 빠르기도 하고 이게 레벨 자체가 드워프랑 비교해볼 때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거기다 힐포트의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자, 여기는 뱀파이어 사당인데 이게 또 속도가 빠른 유닛이 많으면은 충분히 해볼만도 한데 지금 자리도 없고. 잠깐만, 지니가 7. 아, 속도 아티팩트가 있었으면 여기도 괜찮았을 텐데. 아, 이거 좋은 아티팩트 주는데 여기. 이 리나라도 빨리 붙었으면 여기를 쳤을 텐데. 자, 내려와서 딴 거부터 치고 오겠습니다. 버림받은 궁전, 그리고
페가수스랑 나가은행 요거 하나 있고. 자,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거는 원래가 그 뱀파이어 로드들이 지키고 있는 사당이에요. 일반 뱀파이어가 아니고 저 사당 자체가 뱀파이어 로드의 사당이에요. 자, 1일차도 지나갔죠? 요것들을 줄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는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배달을 하느니 돼지책을 먹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죽여야죠. 자, 도망가는 녀석에겐 죽음을. 지니. 덴드로이드. 지니. 몇이야? 8. 자, 속도가 8인데 우리가 더 빠르죠? 이렇게 가서 쓱쓱 썰어주고. 좋습니다. 여기 있는 판도라 상자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경험치 5000이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저는 병참수를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그 마법들은 거의 다 스크롤이라던가 책 그런 거를 이용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런 거를 찍어봤자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죠? 아, 버프요? 자,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지금 제가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리나가 이제 올 수 있을 거예요. 리나의 이동 거리가 굉장히 구리네요. 아, 얘 드워프 들고 있구나. 아, 이러니까 못 따라오지 이렇게. 자, 뭐야. 아, 한칸 모자르네. 이동력 최신화라도 해놓으려 그랬는데 이러면 손해죠. 이러면 개손해.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털었고요. 이 친구는 원래 있던 위치에 가 있고요. 이제 코로니어스랑 나머지 애들도 본 배치를 해놓겠습니다. 자, 요 친구 메팔라도 올라가고요. 피난 끝났죠, 이제. 그리고 토그림. 자, 여기서 요번 주차 영웅을 뽑아야겠는데 우프레틴이네요, 하필 또. 우프레틴. 아, 결코 뽑고 싶지 않은 친구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주차의 영웅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지을 수 있는 거 없고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지니와 마스터 지니는 참 차이가 크죠? 자, 우선 여기서 봅시다. 저 밑에 있는 뱀파이어 저장소를 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그런 친구들만 놔둬야 되는데 강력하거나 속도가 빠르거나 요 상태로. 근데 뱀파이어가 숫자가 몇 마리였지 여기? 아, 요 정도면은 센 걸로 가야겠네. 자, 라일란드. 우선은 와이번을 자, 와이번부터 얻고 갑시다. 안 돼! 안 돼! 그러지 마! 아, 여섯 마리, 씨. 입상들, 씨. 아, 자. 여섯 마리를 날리고. 방금 왜 그랬지나? 아, 미친. 유니콘한테 쏴버렸네? 아, 정신이 나갔네. 자, 900의 경험치, 그리고 와이번 여섯 마리를 얻긴 했는데 미쳐가지고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자, 어쨌든 뱀파이어 전당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치면은 굉장히 좋은 아티팩트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쳐줘야 되는 그런 곳 중에 하나고요. 지금 시간이 새벽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서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아마. 자, 다섯 마리는 한 마리를 죽이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때렸습니다. 자, 가서 이거 한 대 때리고 그 다음에 아예 안 닿네. 앤드로이드로 가서 막타 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몇 마리죠? 20마리가 있는데 8마리밖에 못 잡잖아요. 어차피 속도 빠른 애들 많으니까 요 친구로, 아, 버프 쓸 걸 그랬다. 요 친구로 제거하겠습니다. 두 마리 날렸죠? 그치만 그래도 일단 골드가 10,000원이니까 근데 이거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리나. 자, 리나 따라오면서 이거 이동력 최신화 해줘야죠. 요거 주고 요거 빼고 요렇게 다니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드워프 아까 다 버렸지. 오케이, 요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빨리 조망이라던가 뭔가를 고급을 하나를 찍어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못 찍고 있는 상황이고요. 길막 당했네. 자, 이거 왠지 저 녀석 합류할 것 같죠. 여기서 이걸 잠깐 빼놓자. 이걸 빼두면은 제가 보기엔 저 저격수들은 합류를 합니다. 합류하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71마리의 저격수가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검사 죽이고 요거 먹겠습니다. 그 다음에 3일차 여기는 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대비를 재미를 위해서 깃발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비를 뽑을 수 있는 상태 되는데 뽑을 필요 없고요. 자, 가고 그 다음에 엔달 제 위치에 가야 되니까 쭉 가서 요거 찍고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브리사 토그림, 잠깐만, 브리사한테 아, 데몬 뭔가 했네 저거.